완주군이 새 유기견 보호소 건립에 수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호소가 들어설 지역의 반대 때문인데요. 현재는 임시보호소가 운영 중인데, 만약 올해 안에 이전 결정을 못 지으면 지금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 확보된 예산마저 반납할 처지입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임시로 운영 중인 완주군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매우 열악한 환경 탓에 최근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곳입니다. 지금 공사를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또 바닥 부분에 또 단체들이 요구하는 뭐 견사 이런 게 들어와야 한다 해서 지금 그것도 견적받고. 하지만 더큰 문제는 올해 안에 이곳을 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땅을 빌려줬던 주인이 이제 나가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산면의 한 마을 인근 야산입니다. 완주군은 이산 자락에 새 유기견 보호소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산 너머 직선 거리로 약 100m 지점에 작은 마을이 있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을 어귀 곳곳에는 유기견 보호소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안전사고를 걱정합니다. 아무튼 안 좋아. 그러면 막 들깨같이 되기도 할, 뭐 그런 거 없게 한다고 말은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될런가는 모르고, 뭐 아무튼 현무시설이라 싫어요. 화산면에도 다른 후보지가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는 마찬가지.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유기견 보호소 건립을 위해 군은 이미 4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이중 도비를 포함해 1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 긴축사라든가 이제 임시로라도 할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토지 임대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라도 저희가 지금 그쪽도 같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현재 임시 보호소에 보호 중인 유기견은 150여 마리. 일정 기간 후 안락사를 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동물 보호 단체 반발로 할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입소 유기견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